닭 한 마리에는 이런 들통 같은 데다 닭을 넣고서 육수를 좀 많이 내잖아요. 네, 맞죠. 근데 그걸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, 지금. 네, 그 얘기인 거죠? 네, 네. 그냥 채소만 쓴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그것만 해서도 기쁜 맛이 나냐, 이거예요, 제 말은. 오, 나, 오, 그렇구나. 그러면은 일단 사장님은 이것만 봐도 다른 데보다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. 메리트 자체가. 난 조금 이건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. 네, 그니까요. 또 나머지는 뭐 딱히 특별할 거는 보다 노후화된 것도 많아서. 근데 전 닭 이거 핏물 빼려고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? 근데 저는 이 물에 담궈놓는 게 지금 이거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? 닭전할 때 쓰려고. 닭전할 때? 네. 닭전. 이 닭 언제 들어온 거예요? 아니 이거는 어저께 들어온 거, 이거는 그저께 들어온 거. 지금 닭전하려고 하는 건 어저께. 지금 냄새가 정확하게 한 3, 4일 된 냄새가 나거든요? 근데 이게 어제 들어온 거야? 어? 이거 지금 생닭에서도 냄새가 나는데. 이거 못 느끼는 거죠, 지금? 저도 생닭 냄새를 맡았는데. 제가 공장도 하고 닭을 20년을 넘게 한 사람이 네. 닭을 딱 맡으면 여기에서 한 정확하게 이틀 지나면 이 닭을 못 먹는 거예요. 아, 네. 이건 상하는 닭이에요. 아... 사장님이 만약에 이거 못 느꼈다고 하면은 그냥 던지고 전 나가요. 이것도 못 맞는 사람이 무슨 요리를 하냐고. 무슨 음식을 하냐고. 튀기는 건 괜찮아요. 네. 튀기는 건데 이런 거 이제 내장 같은 거 이런 거 손가락만 하나 넣으면 다 나오잖아. 이런 것만 제거해도 냄새가 덜 날 거 아니야.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? 들어온 채로 그대로 하는 거죠, 사장님은? 이렇게 민감한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그 향이 있어요. 네, 이게 지금 이건 거의... 아니, 다른 걸로 해드릴 아니요, 근데 그냥 어쨌든 이걸로 나오려고 네. 했던 거니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. 저는 네. 상관없어요. 아, 예. 이게 사장님의 그냥 맛인 거야. 이게 사장님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.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. 아, 저도 다 냄새나는 건 안 썼어요. 그러면 그 사장님 아까 이거 우리한테 주기 전에 주지 말았어야지, 안 꺼내놨어야지, 그러면. 아, 그래가지고 아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. 왜 고민을 해? 사람이 고민할 거면 버리라고, 제발. 나가지만 버리려고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버리면 또 그렇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그거를 미리 맡아보고 버렸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.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냐고, 사장님. 오늘 손님이 안 와갖고 그걸 뜯어보질 못했었어, 그저께 들어온 거. 야, 쉽지 않겠네. 뭐야? 너무 어? 어? 너무 안 끓여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? 원래 이렇게 나오나요? 이거 맞아요? 나도 모르겠어. 여기다 고추장 풀면 닭도리탕일 것 같은데? 그니까요. 약간 내가 생각한 닭 한 마리는 더 뽀얗고 뭔가... 약간 조금은 다르긴 하거든요. 다르긴 한데... 집에서 이 맛을 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다 맛있다고 했거든요. 근데 뭐 저도 나도 국물 먹어봐야죠. 자, 이거 몇 분 끓여서 먹는 거죠?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이십니다. 그럼 한번 끓여서 나오면 안 될까요? 반만이라도? 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육수 자체가 네. 많이 우러나질 않아서. 에? 반 정도 끓였는데 똑같이 끓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를 안에서라도 그러니까. 센 불에 한 번이라도 끓여갖고 주면 아 그럼 이게 다 흐트러져가지고 원래 이렇게 배추를 넣어요? 아, 배추는 다른 시원하라고? 저희만. 저는 이게 배추가 저희 집의 특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다 말씀들이 다르신 거예요. 아,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, 저기는 이렇게 하는데, 여기는 왜 이렇게 해요?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제가 먹어봤을 때 저는 배추가 되게 맛있었거든요. 자, 봐봐요, 사장님. 봐봐. 장사가 잘 되려면 딱 하나예요. 기본적인 닭 한 마리 하는 거에 플러스로 배추를 넣으면 괜찮아요. 지금 남들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추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
이걸 닭 한 마리라고 부르는 것도 좀 애매해요. 나는 그래.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. 그럼 잘 됐어야지. 그럼 잘 됐어야지. 그렇지 않아요? 못 됐어. 사장님 말이 다 맞았으면 됐어. 장사가 됐어. 잘 됐어야지 왜.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. 그냥 닭이 안 보이면 샤브샤브야.